하시고 실세가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물건이 있어서 생사관계 없이 고요하게 항상 홀로 또렷하는 의미를 담는 개송입니다. 아, 오늘 이제 백중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목련 존재님께서 효예관에서 이제 있는데 이 효예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옷과 음식을 드리는 하품의 요양이요. 또 두 번째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중풍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상풍의 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풍과 중풍, 상풍이 이제 있는데 보살님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잘 안 드시면은 나중에 가면은 내가 백조에 가서 무엇을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기해년 7월 15일 이제 백중절이죠. 그래서 이제 백중절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련 존자님의 효물 받아서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악도의 복속을 여의고 선도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선도제를 모시는 날로 여겨 왔죠. 우란분전은 유래에 대해서 여러 불자님들께 여러 번 이제 들어서 잘 아시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란분전의 의의와 또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효도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나이 드신 분이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효도할 일이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우란분경에 의하면은 목련 존자가 그 어머님과 악도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7월 15일 안거 자제일이죠. 여러 가지 음식 과일 등 초향 그래서 공양부를 갖춰서 여러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려드리고 고사에 따라서 매년 현세에 부모는 물론 칠대의 부모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바로 이제 우랑분해 또는 우랑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도 여기 아까 이제 계셨던 영가분이지만은. 나한테 인연이 단 사람들 한해서만 천도제를 해요. 근데 천도제를 할 때 이제 위에 이제 목련존자님도 선대 있고 후대 있고 칠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상님들 각각에서 제를 올리고 합니다. 목련 존자님 부처님께서는 10대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신통제이라고 호칭을 듣는 분이죠. 그래서 아주 이 신통력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때문에 이 7월 15일 날 매년 이제 7월 15일 날 백중을 통해서 천도제를 올리게 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고마운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련경에 의하면 목련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천의 이름을 나복이었고 목련 존자님 이름이 이제 처음 밝히시는데 나복이요 나복 알으셨어요? 나복이. 그리고 아버지는 부상이고 어머니는 이제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좀 낫네요. 그래도 천재라서. 근데 이 천재란 양반이 업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 목련 존자 어머니, 청재 어머니는 생전에 악업을, 악업과 거짓 맹세로 인해서 그 갑으로 아버지 지옥을 떨어져 가정 고초를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련 존자님이 부처님이 이신욕으로 빌어서 어머님을 아비 지옥에서 구해냈지만은 천상이나 인간, 선도에 태어나도록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에서 이제 목련 존자님이 참 천도제를 해서 그 무간지옥에서 건져냈지만은 자, 우리 아까 했지만 선도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났잖아요. 예? 개로. 아시지? 내가 한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개로 태어났는데 이 목련 존자님이 어느 날 이제 탁발하러 갔습니다. 탁발하러 딱 가는데 개가 한 마리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개가 내가 네 어미다, 네 어미다 하고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련 존자님이 개를 자세히 보고 눈빛을 보니까 자기 전생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보고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지옥에 있는 것보다 어느 지금 지옥하고 중생세계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어째 지옥을 비유하겠느냐. 비록 중생 음식 찌끄레기를 먹고 있지만 이보다 편한 것은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개 천도제를 해서 환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목련 존자님이 그 의신력을 빌어서 참 신통력이 뛰어나지만은 본인의 그러한 악업과 업을 지은 것은 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무관지옥에서 고통받던 분들을 바로 그래도 구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계에 이제 축생이지만 다음 세계는 이제 중생세계로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우람불에는 이러한 고세가 유래됐는데 목련경에 의하면은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우람분자를 모시면은 생전에 부모뿐만 아니라 칠대와 또 선망과 부모의 부처님이시므로 삼악도의 고통을 여의고 선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법회에 동참하여 지간 성심을 누대 부모님이 이구등락 발현하시라고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진실하고서 여러분의 정성을 극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극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소원은 바로 이 불사의 성불성취를 확신합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효가 아주 적실한 그 시대가 있습니다. 효도는 모두 선행의 근본이 되고 그 근본이 되는 것으로 효가 땅에 떨어지면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는 짐승의 사회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요즘 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만은 옛날처럼 효도를 하는 자식도 없고 이제 부모님은 아예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들만 잘 살아라. 나는 어째도 좋다.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 모이신 불자님 대부분 효도를 받아야 할 연령이 속한 분이라서 자식의 못한 대화라도 열면 큰 오험을 얻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직 효도할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효도는 젊은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우막심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원망하고 나무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효도가 진정한 효도인지를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운데서 배워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인관 경고 암왕경에 기록된 부처님 말씀입니다만 다 함께 한 구절씩 따라서 읽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구창을 해서 이렇게 크게 좀 해주세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 옷과 음식을 드림은 하품의 효양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풍의 효양이다. 부모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돌려드림을 상품의 효양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오늘 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품, 중품, 상품을 나눠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 가지를 오늘 편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돌아보고 부모님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깨우침을 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효도는 음식이나 의거, 물질적으로 수단을 이용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다만은 이 방법으로서 효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응? 현대의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의식에 대한 걱정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춥고 배고픔을 느끼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습니다. 응? 많고 상고육사에 보면은 손수매아라는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풀이해 보면 손수의 아이를 묻다라는 이제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그 신라의 흥덕왕이 시절에 손수라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 계셨는데. 남의 집에서 이제 품파리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참으로 이제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효성이 지극해서 어머니에게만 이제 그 품삯을 벌어온 것을 얻어서 곡식으로 항상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의 음식을 마련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손수의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나 이제 그 늙은 어머님의 음식을 뺏어 먹었습니다. 늘 이제 그 참 정성껏 차려서 어머니 밥상을 마련해서 드리면은 이놈은 손주가 와서 그냥 다 차지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손주가 귀여워서인지 힘이 딸려서 그런지 아무리 그 저길 해도 자기가 배고픔은 손자의 배부름에 그 만족을 해서 그런지 늘 그 어머니는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는 이제 어머니 음식을 다 뺏어 먹고 이제 있으니까 이 손수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죽겠구나 해서 아이를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묶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아기를 이제 업고 산을 넘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정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아이를 땅에 매장을 하려 그러니까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면은 어머니가 굶어 죽겠고 참 눈물겨운 이 결단입니다. 길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들을 땅에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뭐가 쾅 하더라니. 그래서 그걸 뒤져보고 있으니까 이 돌종이, 큰 돌종이 나오더라니. 그래서 돌종을 이제 캐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아놓고 땅 치니까 그 종소리가 얼마나 은은하게 들리는지 너무 좋더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종소리를 듣고 부인을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상한 물건을 얻는 것은 아마 아이의 복이 뜻하니 묻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다시 얻고 이제 종을 들고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대들보에다가 이제 달아놓고 땅 치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어디냐면은 이 대굴까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 왕이, 흥덕 왕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왜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이제 그 시겨서 종소리 관계를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왕의 신하는 손서의 부부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연을 이제 듣고 그대로 이제 그 왕한테 전하죠. 그래서 왕은 옛날에 이제 그 곽이 있어요. 곽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곽거라는 분이 그 아들을 이제 땅에 묻자 하늘에서 금솥이 쏟아졌다라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손수 아이를 땅에 묻자고 하니 이 돌종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흥덕왕이 전세의 효와 후세의 효를 천지가 함께 살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손수부에게 아주 효를 칭찬을 하고, 칭찬을 하고 손수부에게 집을 한 채 내주고 매년마다 쌀 50석을 주어서 지극한 효심을 표창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들어보시면, 이건 물론 이해하기에 극하지만, 만약에 자식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좀 매정하지만, 만약에 자식을 묻어야 된다. 요새 그럴 부분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문제지 부모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손수라는 부분은 자기 자손까지도, 진짜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굶어 죽느냐, 그대로 놔두면 아들 때문에 그 죽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눈물겨운 그 결단을 내려서 하늘을 감동을 해서 이제 돌정을 내렸다랍니다. 그래서 그 참 손수라는 자기의 옛집을 내다놓고 절을 만들었어요. 그 절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종을 이제 달아놨죠. 그 종을 달아놔서 그 사찰 이름이 홍효사람. 예? 그래서 홍효사람 이름을 짓고 돌종을 달아두어서 누가 오든지 오면 종을 쳐서 참 종의 그 은은한 효로 쪽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또 상공주사에 보면은 옹청주라고 했는데 지금의 공주의 마을에 있는 사제라는 낮은 계급의 벼슬을 하는 향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향득이라는 분이 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참 한 해에 어느 날 이제 가뭄이 그 왔어요. 와가지고 풍년이 됐어. 근데 때거리가 없어. 어디 가서 뭘 얻어도 다 같이 굶어 죽는 상황인데 참 아버님을, 병든 아버님을 그냥 굶겨서 돌아가시게 하려는 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뒤에 장다리를 오려서 살을 도려내서 그걸 국을 끓여 드려가지고 그 봉양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참, 이, 그, 어찌, 뭐, 한나 이야기 같지만 실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음에서, 그 어려운 흉년에서도 그 아버지만은, 예, 참, 진짜, 이 효자의 알을 둬서, 그 자기 장다리를, 예, 살을 도려내서, 예? 공양을 했다라는 건 정말, 아, 무지무지한 그 흉년의 그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모두 조상들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던가를 생각하는 일화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효도는 비록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할 만큼 작은 효도일지라도 물질적인 효양임으로써 하품이랬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효도라고 한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효도보다도 한 단계 수준이 높은 효도는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내를 얻으면은 아내만 얘기를 하고 또 부모는 탐탐치하게 여기지 않으며 부모가 노령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지를 원하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외로이 지냈더라도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 되어듯 은혜의 정이나 탐수의 정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뼈에 상친 말입니다. 그죠? 응? 안 그래요? 응. 조금 바른 말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내가. 그러나 오늘은 백중이 때문에 이 조상님들이 역사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이 하기 때문에 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요즘에 의식이 풍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노인들이 옛날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더러는 노령에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 물질적인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풍부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이 자살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참 자살 확률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가 증가 추세로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자식들의 배신감을 주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핵가족 제도라고 해서 오랜 대가족 제도의 전통이 무너지고 부부와 자식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남이 만약에 결혼하면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는 그냥 오히려 장애 요인이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이 느끼고 소외감을 참으로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초나라에 그 노래자인데 참 이게 말이 발음이잖아요. 노래자인데 노래자 그래서 노래자라는 그 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70이 되어서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색동젖을 놓고 부모님에게 어령광을 이제 부렸다라는 고사도 있고 또 왕사라는 효자는 두꺼운 그 얼음장을 몸으로서 그 얼음의 배를 대고 녹여서 잉어를 잡아 병든 노를 구원했다 하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고사는 한낱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아, 이런 얘기하면 아주 뭐 누가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 신약을 까먹는다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나도 변한 세태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세태지만 이를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 처와 자식이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부모 조상님을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중에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즉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태가 백가족이니 무엇이니 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인류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훌륭한 효도의 상품은 효도의 부모님이 공덕을 열어 부처님께 해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를 드렸지만 아까 해양을 했어요. 21일간 기도를 드려서 해양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옷과 음식 등 물질적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정신적인 그 효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할 기본이라는 겁니다. 응? 기본적 내 살을 빼든지 뭐를 해두든지 희생을 하든지 해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상풍의 효도를 실천한다고 뜻으로 봅니다. 부모님의 공덕은 여러 부처님께 희생한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 하는 태양이라는 돌려드린다는 뜻임으로써 부모의 공덕을 모두 부처님의 공덕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이 공덕을 부처님께 해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모님의 하여금 부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드셔서 뭐를 하셔서 절에 오라면은 이래서 저래서 하면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나마도 정신이 좀 있을 때 부처님을 한 분 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 운전경에서 물질적인 공양을 하고도 삼보불법성을 믿게 하지 못하면 아직도 불효를 하는 것이다 라는 교회는 가족들이 다 가요. 다 가는데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보살님 대표로 한 번씩 오시잖아. 너네 집에 있어. 나 대표로 갔다 올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나이가 계시고 어떤 적이 있었더라도 부처님을 뵙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비록 살을 도려내서 국을 뿌려드리고 자식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부모님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는 살아생전 효도에 그치지만은 부처님을 믿도록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윤회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위한 불사를 이제 베푼 일이죠. 불사를 통해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효행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우랑분자를 베풀어서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던 어머님을 구하는 일이죠. 신라의 김대성이라는 분 아시죠? 여기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전생과 금생에 어머님을 위해서 석불암과 불국사를 세우는 등 이 불사를 통한 상품의 효도가 치고 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기 보면 우리 종회나 이 종의 이름이나 대웅전 여기에 뭐 석가를 이름 올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돌아가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탑에도 보면 쫙 돌아가면 이름이 있어요. 내가 다음 때에 되어서 또 그의 인연이 닿지. 그래서 항상 불사는 그 3천, 6천, 9천 세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은 스스로 진정한 불사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불자냐
또 긍정적으로 성벌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벌의 부담, 정진한 사람이 진정한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효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범 스님입니까? 안 그러면은 저 공자입니까? 여기서 효자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셔봐. 다 불효자구나. 아, 저도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효자는 어느 분이에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그래도 이 물질적이나 모든 것을 생활하시고 6년간 고행을 통해서 조상님들을 이 극락세계를 다 인도를 해서 최상의 그 효양이 효예 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불하셔서 부처님의 모두 해탈도로 가셨으니 부처님보다 더 큰 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자가 해드린 게 뭐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돼. 예? 부처가 돼야 되는데 늘 이래서 철에서 뭐 하고 절에 한번 하고 요거 칠성날도 한번 오라 그러니까 썰렁 예, 칠성 요 칠을 칠정날 보니까 7월 7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손들에게 학업과 수명과 질병과 삼재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손들이 아프면 부모님이 뒤에 장독에 물 한 컵 떠놓고 초라놓고 빌듯이 예? 정말 중요한 건데 그날은 다 빠져요. 그래서 아이고 뭐 다 전봇달에 갔는데 뭘 또 가나 다음 백중 나가면 되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 성부를 봐. 예? 남은 두 번씩 와서 저기를 하고 하는데 겨우 한 번 와서 씨도 한번 뿌려놓고 가꾸는 사람은 먼저 뿌리면 싹이 먼저 나겠지만은 씨도 뿌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수확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때문에 남의 씨앗을 뿌릴 때 같이 뿌려야 되고 같이 가꿔야 되고 같이 수확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랑본자를 맞이해서 진정 효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만 효도는 젊은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돌아가신 조상비 부모님을 위해 불사에 동참하는 이유로 만족하지 말고 효도 가운데서도 가장 상품의 효도하는 진정 불자는 진정 불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극락전에 들어가려면요, 보면은 무서워서 뭐해서 못 들어가는 분이 많은데 저 극락전에 딱 영가가 입재가 되면요. 내가 가서 저태 있어도요, 영가 가서 나를 괴롭히거나, 뭐 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곳에는 이미 극락 도설전에는 저곳에 한번 들어가려면은 3만 6천 년이 걸려요. 글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 예? 그래서 저곳에는 질서가 있고 정연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만약에 내 조상님들에게 지극하게 발언하시고 극락왕생하시고 그저 남아의 타부를 찾으면서 일해야 효의 조상의 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말씀을 내가 드리겠는데 늘 절에 와서 물질적에 노인하지 말고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꼭 내가 현실의 이익만 가지고 예? 불자 찾으면 안 된다. 오늘의 하루 공덕보다도 앞으로 미래 공덕을 쌓는 것이 세세생으로 이어갈 공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이란 한평생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슬픔이 기쁨보다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에게 그 인력현주라는 건너가는 고달픈 어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이별이 아니고 더구나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길에서 헤어지는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슬픔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자 필명이면 희자정이라 했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서로 만난 사람들도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어길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늘 그래 하지만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야. 예? 천년 만년 살기를 나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예? 그러나 내가 오늘에 만약에 뭐 참 생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연애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생명을 만약 명이 짧다면 저는 지극하게 부처님의 기회를 해서 명을 일으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내가 스님이 출가를 하지 않으면 단명이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된 거예요. 결국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됐다는 것 봅니다. 근데 지금의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에휴, 스님이 되니까 갈 것도 못 가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먹고 싶을 것도 못 먹고 너무 많다는 얘기.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가든지 간에 한 번 만약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를 정말 곧있게 뜻있게 지낼 수 있는 지혜력을 삼아야 되고, 내가 절에 한번 오면은 지극하게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조상님 나의 또 예를 들어서 수자 동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지극하게 천도제를 이렇게 천도제 아니더라도 발언을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왕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마다 기쁜 일이 많이 생겨요. 자손일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늘 스님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실천하여 그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어린이가 오늘은 어머니고 오늘의 어머니가 내일은 할머니가 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이거 왜 윤회라 그러겠어? 불교는 윤회라. 내가 이 어제는 어린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됐다. 근데 그 살아온 거를 어떻게 표현할게요? 일기장 쓰면 그게 보살님들이 맨날 그래. 시집자리가 힘이 있게 부엌에 앉아서 뭐라 그러면, 야야, 내가 일기장을 써도 살아온 걸 쓰고 몇백 걸 쓴다. 그렇게 한이 많다. 근데 정말 이제 보살님들이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알으시고 가장 훌륭한 것은 교육으로서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육이고 교도 행위입니다. 젊은 신도님들 말년에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효심이 곧 불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오늘 기도로서 좋은 데 가시라 그러고, 또 앞으로 절에 오면 극락왕생 또 발음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서 내 자식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거를 서로가 살피는 데 근해서 교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신 신도님은 너나마 할 것이 모두가 효자 효부 또 믿고 부처님의 의신력으로 여러분의 효심으로 동참하셔서
모든 누대 부모 조상님들의 한결같이 사막도의 고통을 여리고 상풍사생하도록 기도를 해드립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연불 소리가 안 들려. 그전 같으면 뒤에서 나무아비 타불 나무아비 타는데 오늘은 뭐 배가 고파서 그런가 나무아비 타불 한번 찾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창피할 거 없어요. 뒤에서 나무아비 타불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 손대 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7월 달에는 참 경기도 어렵고 또 날씨도 덥고 이래서 지금 제가 지금 노부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좀 낮에는 일하지 마세요. 네? 내가 그 어느 정도의 아침에 새벽에 가서 시간을 딱 정해서 한 시간만 일하겠다면 더 이상의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풀을 한번 뽑게 되면 내가 한번 뽑아보니까 조금만 해야지 조금만 해야지 하다는 게 마당 전체를 다 뽑게 돼요. 네? 이게 이제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점천에 다비식을 가보니까 다비장에 다 찼어 그만 찼다. 그 장례식장이 이 가볼 데가 없는 거야. 예? 요새 참 노부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 가면은 뭔가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항상 이걸 좀 알고 일 좀 덜 하시고 또 선선할 때도 물은 항상 한 병을 들고 옆으로 가서 일을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만 하세요. 예? 그래 하시고 또 시간 나는데 하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 몸이 무리해가지고 병원에 가 있으면은 자식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엄마는 괜히 그 밭에 가가지고 캐 해가지고 조금만 하지 왜 간다 하면서 성기를 막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속상해서 그래. 엄마가 안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효양이라는 거는 제가 자식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도 해야 돼. 자기 내 건강 지켜주는 것도 효양이야. 예? 효양인데 그러한 그 내 건강을 못 지켜주고 그저 의지만 하고 그저 안 오면 서운해서 그냥 하고 너는 뭐가 바빠서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파 때는 오늘 내가 이 말이 자꾸 헛나온다. 연부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목소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나. 그래서 오늘 보사님들이 이렇게 천도제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이분에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신당이 거의 20년 동안 있으면서 20년이 뭡니까? 25년이 되도록 아직 에이컨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려면은 한 번씩 등대기 옷을 다 이게 버려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좀 그렇네. 남들은 그것도 스님이 그 연불 끝나고 이러면 스님 수고하셨다면서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러는데 나는 사기 가도 박수 아마 안 쳐줘요. 고맙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